부모가 알아야 자녀가 성공한다. 오늘 교육 플러스는요, 스템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폴정, 안녕. 예, 폴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또 스템 연구소에서 합숙 훈련 프로그램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예, 6월 5일부터 그 부에나팍 그 저희 사무실에서 네네. MCAT, DAT 합숙 캠프를 시작합니다. 네, MCAT 테스트를 위한 합숙 캠프를 6월 5일부터 시작을 하던데요. 학생들 많이들 연락이 오나요? 많이 연락을 하십니다. 근데 아, 이제 예. 여러 가지 이제 방학이 길다 보니까 그쵸. 학생들이 이제 인턴십 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네네. 일부는 참석을 하겠다고 하고 일부는 또 겨울방학 때 하는 게 어떠냐. 아, 네네. 이상하게 저학년들 학부모님들 문의가 많으세요. 그렇죠. 저희가 어디 가서 부모님들 세미나 하면은 항상 초등학교 아니면 미들스쿨 부모님들이 제일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예. 아마 문의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뭐 MCAT 테스트를 위한 합숙 훈련도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또 스템 연구소에서 워낙 뭐 우리 학생들 의대 진학에 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좀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하시면서 일단 우리가 의대 지원한다 그러면 공부 잘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MCAT 점수도 높아야 되고. 근데 봉사활동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좀이 부분에 궁금해 하세요. 주로 의대에서 좋아할 만한 어떤 봉사 프로그램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의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두 네. 가지로 크게 나눠보면은 하나는 아카데믹한 스코어 관리를 해야 되고요. 네네. 다른 한 부분에서는 이제 액티비티를 중점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네네. 당연히 학점하고 MCAT 점수는 높을수록 의대 좋겠죠. 합격에 네. 유리하겠죠. 네네. 그러면 이제 봉사활동을 보면은 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은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 다만 네. 그 과정에서 열정이 보여야 되고 리더십이 나타나야 되고 또 어떤 창조성이 있어야 된다. 네네. 그리고 이게 오리지널티가 있어야 된다. 이러한 그 단서를 달아놨어요. 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시간을 채우는 그런 식의 그 봉사가 봉사는 아니라 아니고, 예. 차별화를 할수 있는 그런 봉사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 사실 차별화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 한인 학생들이 주로 의대 준비할 때 봉사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하고 많이 찾는 것이 예. 주로 병원 봉사를 선호를 해요. 많이들 하시죠. 예.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이게 큰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학생들이 할수 있는 봉사라고 하는 것은 네. 단순한 그 업무나 심부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거 갖고는 이제 열정을 보여줄 수가 없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환자들과 관련된 그러한 그 봉사를 하라고 많이 권하는데, 예를 들면은 네. 이제 저희 학생 가운데 병원에 네. 소아암에 걸린 그 어린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네. 또 책도 읽어주고, 같이 이제 뭐그 랭귀지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예. 이런 건 단순한 심부름 업무가 아니라 그쵸. 아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이렇게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네. 느끼는 것도 많을 거고요. 그쵸. 예. 열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보일 거예요. 네. 근데 똑같은 병원에서 하는 봉사지만 예. 이렇게 차별화가 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또한 가지는 이제 병원 밖에서의 일이에요. 네. 꼭뭐 의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병원 안에서 봉사하는 것만 찾을 수는 없고요. 네. 병원 밖에서 이렇게 그 봉사하는 걸 보면은 주로 이제 의대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약자를 도와주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특히 어린 아이들.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자폐아 예. 아동이라든가 예. 이런 학생들 뭐
그 같이 놀아주고 또 수영하는 거 도와주고 네네. 또 공부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그 봉사가 네. 실질적으로 굉장히 크레딧이 큰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런 거 하면서 내가 향후 의사가 됐을 의사가 때, 됐을 때.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고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런 걸 깨닫고 네네.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차별화해요. 네. 차별화. 남들은 내가 몇 시간 봉사를 했다, 몇 시간 봉사를 했다 이런 게 이런 것보다는 네네. 시간은 많이 투자는 못했을지라 하더라도 네. 거기서 자기의 열정과 이런 창조성 이런 것이 보여준다고 하면은 네네. 심사 과정에서 상당히 크레딧을 받겠죠. 그렇군요. 지금 우리 청취자분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예. 아마 이제 자녀분이 의대 진학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차별화라는 거를 좀 해야 되는데 예. 어디에 어떤 자리가 있는지 어떤 걸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대요. 그래서 혹시 예. 스탬 연구소로 문의를 하시면 이런 의대 진학과 같은 관련된 컨설팅도 도와주시는지 질문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저희는 네. 어차피 학생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일들을 저희가 도맡아서 해요. 네네. 그 예를 들면은 저희는 봉사를 할 때에 네.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일단은 배워라 하는 네. 거예요. 네네. 모든 그러니까, 모든 배워라. 예, 그렇죠. 예. 학생들이 네. 이러이러한 봉사를 했다 하는데. 저희가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거기서 뭐를 배웠느냐. 왜냐면 이 친구들은 전부 인터뷰에서 자기의 생각이나 모든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예. 그런 게 부족해요. 봉사를 했다고 하는데 네. 알지도 못하고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경우가 예를 들면은 자폐 아동을 도와주는 일을 했어요. 네. 그럴 경우에 자폐가 왜 생기는지 의학적으로 어떻게 이게 발생된 건지 유전학적인 건지 후천적인 건지 네네.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네네. 나중에 의사로서 의사가 됐을 때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쵸. 근데 인터뷰 갔을 때에 네네. 그러니까 인터뷰 나온 의대 교수하고 1대1로 네네.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 거에 저희는 중점을 두고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저희는 사실 봉사를 하면서도 많이 리서치를 동반해서 많이 해요. 네네. 그게 학생들이 리서치를 하면서 배우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학생들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네네. 결국에는 인터뷰에서 자기의 생각이나 모든 것을 열정을 표출할 수 있는 네.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학생들이 의대 진학을 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앞에서도 그 아카데미 스코어 GPA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지 예. 잘해야 된다고 하셨고 MCAT 시험도 점수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신 봉사도 좀 차별화된 봉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이거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최근에는 네. 거의 리서치가 거의 필수처럼 돼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학교에서는 꼭 리서치를 꼭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 있는데 네네. 의대 합격한 학생들께 조사를 해보면은 네. 주립대 의대의 경우에는 한 70% 이상이 리서치 경험이 있고요. 예예. 명문 사립대의 경우는 거의 100% 합격한 학생들이 리서치 경험이 있어요. 네네. 마찬가지로 이 리서치도 하나의 그 액티비티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과연 의대에서 네. 어떠한 리서치를 해야지 선호를 하고 좋아할 그렇죠. 것인가 이런 걸 좀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이 리서치의 어떤 토픽을 정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많은 학생들이 기회만 되면은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네. 근데 실제 의대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네. 의대 다니면서 리서치 하는 거는 실험실에서 하는 리서치보다는 네. 병원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 같고, 통계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분석해서 네네. 하는 리서치를 더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러면은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네. 실험실에서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기 때문에 네네. 그거보다는 어떤 통계학적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특히 이제 그 통계학적 데이터 가운데에는 네. 환자들에 대한 질병 네. 또는 이게 특히 전염병에 대한 통계학적 분석 능력이면은 더 네. 좋다고 이렇게 일부 의대에서 웹사이트에 발표한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향후 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퍼블릭 헬스에 관심을 두고 네네. 그쪽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연구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리서치 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좀 차별화가 있어야겠네요, 여러모로. 그렇죠. 예. 네네. 자, 오늘 저희 교육 플러스에서는요, 스템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 저희가 연결을 해서 오늘도 이제 의대에 진학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부에나팍 저희가 스템 연구소 전화번호를 좀 안내해 드릴게요. 6월 5일부터 이 MCAT 준비하는 합숙반 또 프로그램 진행하신다고 하셔서 아마 궁금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부에나팍 전화번호는요, 714-400에 2080입니다. 714-400에 2080번으로 문의하시면 또 여러 가지 스템 연구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들 좀 상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저희 전하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또 오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의대 치대 진학의 첫걸음. 누구와 출발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스템 연구소 폴정 박사의 의대 진학 프로그램을 선택하시고 그 꿈을 이루십시오. 의대 합격의 키포인트, 철저한 학점 관리와 차별화된 봉사활동부터 고득점을 보장하는 최고 강사진의 특강으로 구성된 MCAT, DAT 6주 합숙 캠프. 특히 스템 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아프리카, 베트남 현지 병원과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는 의대 입학 심사의 결정적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미국 의대 치대 진학, 폴정 박사의 스템 연구소가 가장 체계적이고 바른 길입니다. 부에나팍 메디컬 센터 2층 상담 전화 714-400-2080, 714-400-2080. 네, 오늘 교육 플러스는요, 스템 연구소에 폴정 박사님 연결해서 저희가 또 의대 진학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박사님께서 이제 봉사도 그렇고 리서치도 그렇고 좀 차별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스템 연구소에서도 사실 학생들하고 뭐 이런저런 연구 많이 하시잖아요. 주로 어떤 연구를 많이 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실험실에서 네. 학생들과 같이 이제 리서치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네네. 과학 실험이죠. 그렇게 과학실험, 해서 예. 어떤 그 사이언스 페어 나가는 학생들도 도와주고 네. 컴피테이션 이런 것도 많이 도와주고 했는데 네네. 지금은 대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모든 걸 같이 진행을 해요. 아, 고등학생들도요? 예, 오, 고등학생들 예.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대학생들 형 누나들 특히 의대 준비하는 네네. 명문대 다니는 형 누나들 말을 참잘 들어요. 네네. 아무리 사춘기에 있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네네. 이제 대학생 형들과 누나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되면은 네. 효과가 상당히 큰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한 예. 걸 저희가 깨달았고 네. 또한 가지는 대학생들하고 하다 보니까 퀄리티가 고등학생들 하는 것만보다는 훨씬 훨씬 높겠죠. 높고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들을 지도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 같은 거를 발휘할 수 있는 아, 기회가 되고, 네네. 거기서 나온 결과를 활용해서 컨퍼런스 가서 발표를 한다거나 네네. 논문을 출판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러면서 학생들 관계가 되게 좋고요. 네. 그래요. 최근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학적인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네. 어떤 질병에 대한 전염병 이런 거에 대한 통계학적 분석해서 논문을 발표를 하는 거를 하게 되는데 네. 저희가 아프리카하고 베트남의 그 병원을 컨택하는데 그게 참 쉽지는 예, 않았었어요. 쉽지는 그렇겠죠. 않았는데 예. 컨택해서 다행히도 잘 연결이 되고 그 병원의 의사들끼리 협조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병원의 그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 갖고 분석하고 그래프 만들고 강의도 계속 들으면서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논문을 발표를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발표한 논문은 그 말라리아에 대한 거, 네. 다음에 이제 HIV, 에이즈에 대한 거, 네. 또 그 눈병에 대한 질병이 많아요. 아, 눈병이요. 예. 네.
그런 거에 대한 걸 다 해서 한 6편의 논문을 네. 제가 학생들하고 출판했어요. 근데 이런 거 리서치를 하는데도 고등학생도 함께 참여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와, 예. 우리 학생들한테는 정말 대단한 결과가 있겠는데요?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런 액티비티에서는 차별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대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 실험실에서 이렇게 리서치하고 하는 경우는 많이 예. 해요. 네네, 많아요. 예. 근데 이러한 병원 데이터 갖고 논문을 쓰거나 특히 그 아프리카나 네. 베트남에서 하는 경우는 네. 이게 의대생이 아니면은 이게 허락이 안 돼요. 사실은. 그렇겠죠. 예, 예. 예. 저희는 다행히도 허락, 정부 허락을 받아서 하게 됐는데요. 네, 네. 실제로 이 연구를 해서 학생들이 뭐 인턴십을 신청한다거나 네. 대학을 지원하고 의대를 지원할 때 상당히 호감을 갖고 네, 네. 잘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겠네요.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도한 학생들 네. 의대 치대 다 100% 합격을 했고요. 아, 네네. 심지어 고등학생들 여기 참여했던 그동안 참여했던 고등학생들 네네. 한 14명이 네. 이번에 아이비 스쿨에 다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꼭 우리 고등학생들은요, 뭐 꼭 의대 치대를 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리서치 프로그램에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한테는 굉장한 모티베이션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예. 예. 근데 이 약간의 이게 그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네.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그런 리서치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가 성적이 조금 모자라서 아, 이 학생은 조금 어렵겠다 한 학생들도 그 특히 그 존 섭킨스가 되게 관심을 갖더라고요. 아, 이 리서치에 대해서. 예. 와, 네네. 그래서 이 연구를 한 학생들이 존 섭킨스를 지원했을 때 대부분 다 합격을 했어요. 이게 꼭 의대 치대 진학하는 학생들한테만 국한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예. 맞고 여기 아프리카에 갔을 때 꼭 이제 리서치만 하는 게 아니라 예. 마을 봉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네네. 또 홍보 활동 같은 걸 많이 해요. 네. 저희가 그런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네. 많이 깨닫고. 또 현실적인 걸 많이 느끼게 되고 해서 학생들이 많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많이 봤어요. 그렇군요. 예.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의대 진학을 하는 친구들한테는 정말 차별화된 리서치잖아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될 수 있고 게다가 이제 뭐 이번 주부터 아마 여름방학 때 특히 고등학생들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과학 쪽이라든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자기가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그런 친구들, 치대 진학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이번 여름에도 뭐 의대에 진학하는 친구들은 당연하지만 고등학생들도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봉사활동도 저희가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짜서 같이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근데 저희 예를 들면은 네. 자폐아, 그러니까 장애 우애에 대한 그 정부 지원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학생들이 서치를 해요. 리서치를 예, 예. 해서 정리를 네. 하고, 네. 그리고 홍보도 하고, 네. 저희도 몰랐던 사실이지만은, 그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정책하고, 주 정부가 장애우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네. 또, 카운티는 또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다 달라요. 아, 네네. 근데 저희도 이거를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네.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단순히, 시간을 투자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이러한 리서치를 같이 하게 된다고 했을 때 배우는 것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 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 네. 이렇더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아무튼 여러 면에서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배우고 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여름 이번에 이제 그 12학년 친구들 의대나 치대 합격한 친구들 있잖아요. 예. 이번 방학이 지나고 나면 이제 학교에 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공부를 시작을 할 텐데. 그 학생들한테 우리 또 박사님 입장에서 일단 또 선배님이시잖아요. 예.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면 좋겠다 이런 좀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동안 그 방송이 나간 이후에 네네. 그 이번 그 대학 신입생들 학부모들의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아, 예예. 의대 가기 위해서는
어느 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겠는가, 그쵸, 또 예. 어떠한 전공을 선택하는 게 좋겠는가, 네네. 이러한 그 문의를 많이 하셨고요. 네. 근데 저는 대학에서 지금 10년째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예. 또 학생들 지도에서 이제 의대에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가장 네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1학년, 2학년 때 학점 관리예요. 학점 관리. 예. 지난번에도 한번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1학년, 2학년 때 학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 다음 단계가 달라져요. 미국이 기회가 참 많은 나라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1학년, 2학년 때 그 대학에 적응할 때에 적응을 잘 못해서 실패를 하는 학생이 있고 네. 또 너무 욕심이 많아서 너무 무리하게 끌고 가다가 또 학점을 망치는 학생이 있고 네네. 또 어려운 과목이나 또 리서치나 이런 걸 너무 서둘러서 하다가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1학년, 2학년 때는 성적을 잘 관리하는 학생이 기회가 굉장히 많아져요. 네네. 어떤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도 우선권이 주어지고요. 네. 장학금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군요. 저는 네. 이번에 신입생이 되는 학생들한테 가장 권하고 싶은 거는 네. 너무 무리하게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고 네네. 자기한테 맞게끔 쉬운 과목 위주로 해서 네. 학교 적응할 때까지는 무조건 쉬운 걸 해서 성적을 가장 잘 받게 하는 것이 나한테 기회가 가장 많다. 내 꿈을 펼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제 합격했다고 사실 우리 친구들 신나게 놀고 입학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냥 무조건 놀 것이 아니라 일단 신입생 들어가서 새 학기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하겠네요. 저는 그 대학 신입생들한테 상담을 할 때 네. 항상 실컷 놀아라. 여행도 하고 그렇지만은 예예. 3주 정도는 네. 미리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할 거를 미리 한번 예습을 하고 가라 이렇게 권해요. 네네. 자 일단 우리 학생들이 일단 뭐 의대나 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무엇보다도 학점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셨고요. 또 이 밖에도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나중에 이제 MCAT 시험도 봐야 되잖아요. 봉사 활동도 네.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리서치도 해야 되고 우리 학생들이 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대 진학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지만 앞으로를 계획하는 친구들 또 의대 치대 진학이 아니어도 뭔가 리서치 관심이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한테도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을 많이 주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스템 연구소 전화번호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지금 언제 부에나포크로 오시는 거예요? 내일 갑니다. 아 내일 오세요. 네, 그럼 이제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부에나포크 스템 연구소 가시면 만나 뵐실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전화번호가요. 714 지역이고요. 400-2080입니다. 714-400-2080번으로 문의를 하시면요. 뭐 의대 진학 그리고 치대 진학 또 아까 이제 리서치라든지 여러 가지 좀 차별화된 봉사활동 프로그램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상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또 우리 부모님들도 사실 이 시간에 이제 제일 긴장들 많이 하시잖아요. 부모님들께도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학생들이 어려울 때 네. 어떠한 실수를 해도 부모님은 나는 너의 편이다 하는 것을 학생들이 네네.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학교 다닐 때 작은 실수라도 그래서 부모님과 상의할 수 있어야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커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항상 떨어져 있는 자기 자녀한테 수시로 전화를 해서 네. 너무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런 것보다는 어렵냐 뭐 생활은 어떠냐 오늘은 어땠느냐 하는 일상적인 얘기로 시작을 해서 학생들이 네. 이제 부모님은 나의 편이다. 그래서 작은 고민이라도 네. 이렇게 같이 상의할 수 있게 해주는 네네.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 플러스는요, 스템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과 오늘도 의대, 치대 진학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